경찰청 마스코트 포도리는 네모도 지킵니다. 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평이한 그런 지키는 대상은 아니죠? 정답이 딱 공개되는 순간 제가 장담하건대 저 뒤에 계신 50인의 감정단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고의 폭을 좀 더 넓혀보세요. 아, 좀 더 넓혀. 의외의 답이, 저 안에 답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저, 상상할 수 없는 답이죠. 답이 있지 않아요? 혹시 내 눈을 봐. 혹시 그거 아니야? 경찰 마스코트는 닭광도 시킨다. 진짜야? 사물은 아니에요. 아, 사물은 아니에요. 누가 지키는 게 사물 아니고 지킨다. 여러분의 네? 생각을 좀 더 폭넓게 한번 나가보세요. 순결도 지킨다. 순결. 순결. 말도 안 돼. 제가 확신하는데 포도리와 포순이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포도리도 혹시 지킨다. 새돌이도 지킨다 아니에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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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스코트 포도리는 새돌이도 지킨다. 혹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다 마다요. 아니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뭔데? 아세요? 안 보 보일 수는 있는데 표현을 하기 힘들어요. 뭔데요? 몰라. 제발 방송에 존댓말 좀 해주세요. 예, 홍보 씨. 예, 예. 요. 확실한 진실이죠? 그럼요. 저희가 직접 저희 제작진이 가서 확인을 다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도 포도리가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지키고 있어요. 흥분하지 마. 약장사 같아. 흥분하지 마. 그래? 흥분하지 마.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사이트도 지킨다. 사이트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아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아마 그건 포도리도 잘 못 지킬걸요. 아마 그 유혹을 쉽게 붙이지 못할걸요. 포도리도 한번 접해보기 시작하는겨. 강력한 힌트 한번 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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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다고요? 네. 닭광 아니야? 그럼 닭광. 맞는 것 같은데. 닭광도 시킨다. 자, 모든 경찰 지시를... 마스코트. 어허? 포도리는 그만. 그만 그만. 아는 눈빛이야. 외국도 지킨다. 아 이건 우리나라에 없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지금 흔들리고 있어. 우리나라에 없는데 어떻게 지켜? 우리나라에 없는데 지금 포도리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있는데. 저게 문제겠죠? 명제겠죠? 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어? 오? 어? 뭐야? 흥겹기. 경찰청 마스코트 포도리는 중국도 지킵니다. 깜짝 놀라실 화면이 이제부터 공개가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에게 중국 파견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아,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포도리 캐릭터는 그 우리 대한민국 경찰, 국립 경찰의 대표적인 캐릭터로서 그 캐릭터를 중국에 파견 보낼 리도 없고 또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일도 없습니다. 자, 현지가 그 진상을 밝히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파견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스펀지 팀이 날아간 곳은 중국의 광저우. 중국인에게 포도리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有没有看过这个图案啊？哎，这个前面就有啊。哦，这里这个图案有的多吗？也挺多的。什么？这个叫什么名字？叫光临的名字。光临。 那个表示警察的那个图案吗？对对对对。哦，那一般老百姓看有什么感觉？也挺亲切的感觉。哦，谢谢。在哪有？这边就两个。好，谢谢。 그럼 갑시다. 김청기 감독님의 로봇 특공부의 아! 포도리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까가 다르잖아. 여기에 보세요. 중국산이야. 또 여기에 국산 아니야, 중국산이야. 경찰청 마스코트 포도리가 있었습니다.
색깔만 틀리고요. 똑같잖아요 얼굴이. 포더리 원작자 이현세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모르셨어요? 네. 저희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포더리랑 닮은 캐릭터를 보여드릴게요. 포더리를 제작하신 분이 그래? 이현세 씨입니다. 똑같은데요? 왜 틀리는 거죠? 네, 캐릭터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동작까지 다 똑같은데. 이거는 여기서 보면 표절인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련돼 써 있는 거라든가 사이카에 써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강아지는 그래준 적이 없으니까 강아지는 모르겠고 표절이면요 솔직히 표절이면은 기분이 좋을 건 없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가 누구 것을 뺏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기분 좋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게 내가 잘 그렸나? 경찰청 마스코트 포도리는 중국도 몰래 지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짓이네요. 이야, 깜짝 놀랐어. 쇼하기야 쇼. 어느 누가 중국이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 중국에 있는 포도리의 이름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방리예요. 방리. 그 광저우 판이 경찰의 캐릭터고요. 2002년 11월 9일 광저우시 공항국 판이구 분국에서 거행한 소방, 특수, 항공, 순찰, 교통, 치안, 국경 등 7개 부분을 디자인했고요. 1년간의 디자인 작업 끝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네. 중국에서 누가 먼저 이제 그 디자인을 개발을 했느냐? 물론 자, 먼저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의 팡리보다는 우리나라 포도리가 먼저 활동을 했어요. 왜냐면은 포도리의 생년월일이 주민번호가 910801이에요. 네. 1991년 8월 1일생이고 현재 나이가 12살이고 키가 175cm에 몸무게가 70kg, 발은 28cm입니다. 우리 포도리 같은 경우에는 팡리 만든 사람 누군지 알아요? 혹시? 그거를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중국 공안 당국과의 어떤 협조가 끊겼어요. 거기서. 왜요? 제가 말이 안 통하고. 사실 이 화면상으로 봐서는 그 모자 말고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렇죠? 마크만 틀린 거예요. 마크 네. 빼는 거는 뭐. 어쨌든 뭐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 포도리 그 마스코트가 중국도 가서 지킨다는 거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이 지식만큼은 정말 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 제가 기대합니다, 요거. 네, 빛나라 지식의 별! 만족하십니까? I'm not satisfied.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이번 두 번째 명제 한번 승부수를 살짝 제가 던져봤거든요. 네. 우리 감정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금 첫 해부터 까다롭게 평가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힘들게 촬영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본인이 집 갔어요? 저는 바빠서 못 가고요. 이제 담당 PD와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가서 찍어오신 건데. 저도 사실 한 4개 이상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4개 이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근데 오늘 감정단 여러분께서 원래 인터넷상에서 그야말로 고수, 달인, 영웅이라 불리시는 분들이랑 오늘 평가에 조금 냉정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좀 스펀지로 가볼까 합니다. 네, 다음 스펀지입니다.